빅데이터의 텐션 업 흥폭발 노래방 호이 상이 쩡이와 함께하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 7. 월요병 탈출엔 최파타 노래방 내 멋대로 넘버 7. 자갈밭도 런웨이로 만드는 패션 아이콘 김어영.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사랑밖에 모르는 직진나무로 우리 마음을 심쿵하게 하더니 이번엔 우정밖에 모르는 의리나무로 연기 변신했습니다. 배우 이상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네. 누구요? 저는 배우 이상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요즘에 난리 났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 네. 바로 해도 이상이, 거꾸로 해도 이상이, 뭐 이런 거 한번 해줘보세요. 아, 그거 뭐 많았죠. 제 별명은 토마토 네. 기러기 일요일 역삼역 스위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했었습니다. 이상이. 네. 이상이. 네. 아니 근데 김호영 씨. 네. 밖에서 네, 노래를 밖에서? 가르치셨어야죠. 음을 아예 모르네. 아니 가르쳤죠. 가르쳤는데 가르쳤어? 막상 안에 들어오면 그게 이제 또 아닌 게 있으니까. 그래요? 심지어 이게 우리가 반죽 갈래서 하는 게 아니잖소. 가르치긴 했어요? 아, 그런 뉘앙스는 얘긴 했지. 아, 그래요? 내, 배웠어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하긴 했지만 내 멋대로 너무 멋지. 근데 이제 막상 이게 반주가 있는 게 아니고 네. 또 이제 우리 화정 DJ랑 저랑 같이 들어가는 순간 네. 이것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럼 우리 한번 보여주자. 뭘 보여줘? 내 멋대로. 시작.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 7. 이거 쉽지 않네요. 예. 아. 근데 우리 상희 씨가 3년 네. 만에 최파타에 나오신 그렇다면서.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예. 근데 그때보다는 그래도 좀 편하지 않아요? 맞아요. 확실히 오자마자 그때는 막 예. 낫도 가리고 아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했는데 오자마자 저희 예. 옆에 막 뭐 그간 있었던 얘기도 예. 하고 뭐 햇볕 맞아요. 자외선 얘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전혀 뭐 불편함 없이 맞아요. 그리고 그렇지. 사실 저희가 또 같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네. 뭐. 요즘 뭐 자, 하이파이브 한번 해. 모임이네요. 그러니까. 뭘 또 하이파이브를 해. 아, 회사가 잘 돼. 아, 그래 알았어. 와, 네. 근데 우리 네. 호영이랑 상희 씨는 워낙 친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제 뭐 소속사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희 씨가 제대로 심지어 데뷔하기 전에부터 알았죠. 맞아요. 맞아요. 바야흐로 2009년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에 그때 상희는 뭐 했었는데?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명지대학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명지대학교 예. 뮤지컬 콘테스트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그때 MC가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 처음 만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상희 씨를 잘 몰라. 모르던 사이였고. 그치, 그 다음에 상희만 상희 씨가 아는 거죠, 이제 대학 들어가고 저희 활동하고 있을 때 아마 그때 뭐 한 꽤 몇 년 전인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 매체를 하기 전에 이제 무대에 심지어 서기도 전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데뷔 맞아요. 전이에요. 맞아요. 데뷔 전에 저랑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이제 돼서 그때 그렇게 이제 알았었죠. 그래서 빵 먹었었어요. 빵도 먹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호영이 잘 안 먹는데 빵 먹었어요. 형이 사줬죠. 네. 그러니까. 저는 먹을 때 엄청 먹고. 아이고 이 진희 씨가 호이 오늘 거짓말 아주 조금 못해서 저희 4살 조카 또래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약간 룩이 조금 꾸러기 룩이죠? 그래 그런데 아주 시원해. 시원한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날이 있어. 난 전혀 오늘 어떤 의상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이만큼도 쓰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런 날 괜찮다는 날이 있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나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홈쇼핑 미팅 갔다 오고 회의하거나 그냥 편하게 갔다 왔는데 이게 또 마침 아주 피부도 그렇고 뭔가 좀 맑아. 맞아요. 그러니까 시원해. 맞아요. 이런 날 그냥 화장 두껍게 하고 또 앞머리 막 앞으로 쫙 내리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으면 덥잖아. 좀 그렇지. 바싹 묶거나. 좀 약간 바싹 묶거나 막 그런 게 좋은데 어쨌든 오늘 그냥 되게 가볍게 입고 왔거든요. 네. 한번 일어나주세요. 별거 아니야. 예. 오늘은 그냥 정말 심플해. 오늘은 완전 그냥 청바지에다가
그냥 그레이. 약간 연한 그레이 티셔츠 입고 올 뿐이야. 목소리 조금만 낮춰. 왜냐면 홈쇼핑 같아요. 홈쇼핑 같아. 마이크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어. 내 나름대로 하는 거지. 배려 배려. 당연하지. 그리고 살짝 이제 레드로? 약간 레드 폰트 예. 들어가 볼캡 쓰고 온 것뿐이에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원해요. 예, 그러니까. 상큼해요. 아, 네. 예, 구두 보여줘요. 아, 예. 뭘 또 구두까지 보여줘. 그러니까 구두가 저렇잖아. 구두가 이제 여기 예. 약간 이제 어, 골드 띠를 살짝 둘렀어. 예, 블랙 앤 예. 화이트로 하얀 삭스랑 같이.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마이클 잭슨 오마주. 참고로 이 양말은 예. 이제 오. 제가 제작한 양말이라는 거 아, 말씀드리면서 예. 네. 사실 이렇게 더울 때 저런 삭스가 또 안 더워요. 그래요. 구두에 저걸 하면 쩍쩍 붙으니까 좋게 삭스를 네. 신어줘야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우리 김은설님까지 읽어주세요. 김은설님. 이상희 배우님도 만만치 않은 텐션 소유자이신데 아하. 호영님이랑 캠이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크크크. 참외룩. 참외. 귀여우세요. 이뻐. 아, 참외? 참외. 참외. 참외 색깔. 참외라고. 지금 이게 또 이제 색깔 논란이. 참외 컬러보다 약간 망고 컬러야? 이게 이제 머스타드인데 그렇지. 지금 화면에는 참외로 나오네. 잘 익은 참외. 예예예. 예, 예. 일어나. 저도 일어나요. 일어나. 예, 예. 보여줘. 패션을 한번. 참 참외. 그러니까 오늘 살짝 이제 약간 머스터드 컬러예요. 네. 옐로우인데 살짝 어 그죠 머스터드 컬러에다가 지금 블랙 이제 벤치를. 그냥 어 슬랙스를 이제 예. 이렇게 약간. 먹색. 어, 먹색이야. 먹색, 먹색이지. 어. 완전 검정은 예, 예. 또 아니야. 먹색이야. 그리고 신발. 거기다 신발 올려놔. 그렇지. 아, 저 스웨드야. 약간 그렇지 스웨드인데 요것도 컬러가 약간 예. 위에 상의랑 맞췄지. 예예예. 예, 예. 어, 상의가 상의를 맞췄지. 그렇지. 예. 저는 이렇게 라디오에서 일어나고 발 들고 할 줄 몰랐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아니 월요일 날만 그래요. 여기 나올 때. 저 나올 때만. 근데 네? 나는 지금 니트를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겨자색의 니트를 입었는데. 그 속에서 느껴지는 근육의 실루엣. 근육의 실루엣이 오 거기다가 저렇게 근육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관이 살짝 말랐잖아. 그렇지. 빼가지고. 딱 달라붙잖아 얼굴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딱 기름기가 나오네. 없잖아. 지금. 지방이 없잖아. 그러네. 약간 수육 같은 느낌. 약간 예, 바싹 말랐잖아. 예, 예. 아무래도 이렇게 몸을 만드시는 예. 1년 365일 이러십니까? 아니면 요즘 그 난리가 난. 네. 드라마 때문에. 사냥개들이요. 예, 사냥개들 때문에 아~ 몸을 만드시겠죠. 거기서 뻑서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아니 뭐 작품 있을 때만 이제 뭐 이게 마치 뭐 그 운동 선수들 시즌 비시즌처럼 뭐 촬영 있을 때는 이제 확 좀 이렇게 예. 열심히 하고 아닐 때는 그냥 유지한다 정도로 해서. 그럼 비시즌이랑 뭐 지금이랑 몇 킬로 차이가 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네. 근데 이제 근육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 원래 상희 씨 자체가 몸이 조금 톤드한 스타일이에요. 아~ 약간 근육이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드라마 이유 때문에 약간 네. 펌핑이 되었는지 조금 더 엠보싱이 됐지. 약간 입체적으로 됐지. 예. 와, 형 진짜 와 말이 장난 아닙니다. 그런 스타일 미사 여구가 딱 느낌이 딱 오잖아. 오잖아. 엠보싱까지 나왔어. 감사합니다. 이정은 씨가 이정은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상희 씨 최파타 이런 곳이에요. 빨리 적응하세요. 예, 빨리 적응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조우선 님께서 제목부터 흥미로워서 지금 정주행하고 있는 드라마가 사냥개들인데 최파타에서 그 주인공을 영접할 수 있다니 너무 기대되고 설레네요. 아. 저도 이 사냥개들 너무 지금 나 네. 보고 있잖아요. 예, 예. 좋아요. 재밌어가지고 이게 OTT에서 TV 쇼 부문 1위. 네, 저도 며칠 전에 들었는데. 그뭐 이렇게 이뭐 실시간이라서 뭐 변동도 있지만 뭐 그래도. 저도 1위 예, 찍었지, 글로벌 찍었지. 1위를 했다고 해서 너무 신기합니다. 예. 이게 지금 뭐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많은 곳에서 드라마가 큰 인기란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1위 상태예요. 그래요, 예, 1위래요. 어때요? 인기를 실감합니까? 아, 뭐 사실 요즘 뭐 그런 실감하고 체감하는 게 사실은 SNS가 가장 크잖아요. 예, 그렇지. 그래서 뭐 그런 팔로워도 늘었고 그래서 막 여러 분들께서 각지 각국에 계신 분들께서 막 뭐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외국어라서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막 이러니까. 네, 근데 막 하트도 붓고 예. 있고 해서 아 너무 신기하다. 우리 사냥개들 그럼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 사냥개들은 이제 두 청년 이제 우두환 배우가 맡은 권우란 역과 이제 제가 맡은 우진이가 그러니까 주인공이야. 네, 두 복서가 이제 사채업의 세계에 이제 휘말려서 그 거대한 어떤 악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어떤 액션
타격 K 액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타격 K? 네, K 액션. 요즘 또 K 액션이다 이거. 아, K 뭐 많으니까 예, 그래서 예. K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서 이제 상희 씨가 이제 워낙에 그 이제 우도환 씨가 맡은 역할 그 끼리를 굉장히 너무 이제 의리를 지키는 우정, 우정 막 이런 게 있어서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아주 재밌게. 우리 상희 씨는 평 원래 성격은 좀 어때요? 저요. 저는 아이입니다. 예. 그치요? 그치요? 형이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사실 뭐 아이라고 이제 말하는 애들 치고 진짜 아이들이 잘 없어요. 나 아이야. 그러니까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나 진짜 아이야. 아유 아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지만 뭔가 아이. 바깥에서의 모습은 뭐랄까요? 그래, 되게 어떤 아이 그렇지. 뭐 가식은 아닌데 뭔가 좀 훈련되고 예. 뭔가 배운 학습된 맞아, 맞아. 그런 어떤 것들. 네. 자본주의 성격이 좀 있는 거고. 그렇지. 어차피 우리는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상희는? 아 상희 씨도 약간 조금 되게 업다운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되게 그냥 고요한 호수 같은 느낌이야. 거기에 저 같은 애들이 돌을 던지는 거죠.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날 많이 출렁여요. 그럼요. 얼마 전에 따로 만났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돌을 던지는 겁니다. 사진 찍기 싫어하시면 제가 사진 찍히게 그치, 하는 거예요. 그치. 쓰라고 그래. 하고. 가끔 돌을 또 던져줘야 돼 인생이 맞아요 잔잔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 파도를 예. 느끼고 싶을 때 이제 그러니까. 연락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3597님도 3957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호영님 호영님이 상희님 별그램에 근육 멋지다고 칭찬했는데 상희님이 부정하니까 뭘 아니야 짜증나게 라고 댓글 단 거 너무 웃겼어요 음성을 해주세요 아 이게 댓글 단 거야 댓글 단 거야 그러니까 상희 씨가 그 드라마 스틸 한 장면 올려놨어요. 복서의 장면을. 그러니까 상희를 탈의하고 딱 있는데 몸이 너무 예쁜 거지. 그럼 복서면 일단 너무 예뻐야지. 아 그럼. 근데 그 심지어 드라마 스틸이니까 지도 웬만하니까 올려놨겠지. 그렇지, 아니었으면 그렇지, 안 올려놨겠어? 그런데 이거야. 이거 봐봐. 그래서 딱 올려놨길래 내가 그거를 보고 야 몸 끝내준다 이렇게 했어 했으면 아 형 뭐 열심히 했어요 형 뭐 열심히 했어 라든지 하면 되는데 아 뭐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단 거죠 그래서 내가 순간 뭘 아니야 짜증나게 하고 내가 그냥 다뤘어요 말을 하면서 다뤘어 근데 그게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사가지고 그게 그치. 히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짜증나게 그러니까. 네네 아니 예를 들면 보통 우리는 이제 화정 누나한테 예를 들면 허우 누나 어쩜 오늘도 피부가 그래 그럼 아우 나 그거 하나야 뭐 이런 식이야 그치 우리 그런 게 있는데 맞아요 몸 좋다고 했더니 막 극구 아니라고 아니라고 막 짜증나더라고 그래. 누가 봐도 지도 괜찮으니까 올려놓은 거 아니야 여자애들도 막 4kg씩 빼고 해서 너무 예쁘다. 아니야. 뭘 아니야. 짜증나게. 그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제가 몇 달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뭐 세네 달 열심히 세네 달. 하고 뭐 사실 그 다이어트라는 게 방법도 많고 사실은 실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뭐 열심히 실행했고 좋은 작품을 근데 이건 사실 다이어트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렇지, 몸을 만든 거니까 더 힘들었겠지. 예, 예. 네, 열심히 했어요. 예, 그래. 네. 제가 심지어 이상희 씨 트레이너도 아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아주 열심히 한 걸 아는데. 네. 그러면 치팅데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치팅데이 아니, 이런 게 궁금해. 그냥 근데 사실 치팅데이 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입맛의 기준치가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좀 다른 사람들이 좀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맛있게 먹는 편이어서 저는 사실 현미나 뭐 닭가슴살 주로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크게 고통스럽진 그치? 않았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맛있는데 가끔 또 뭘 변식을 먹고 싶잖아. 그래서 치팅데이 때는 뭐 굳이 따지자면 그때 현미랑 닭가슴살을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더 배불리 먹고. 야, 진짜 짜증나. 물론 그날 뭐 막 제가 좋아하는 보쌈도 먹고 막국수도 먹고 했는데 그냥 뭐 먹으면 다음 날 조금 더 하면 되니까 해서 사실 막 그렇게 막 네 그렇죠. 기자님들 요거 뽑아주세요. 치팅 때는 현미랑 닭가슴살을 더 먹었어요. 그걸로 치팅을 했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나마리아님께서 아주머니 두 분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순진한 총각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총각. 그 못 만들려고 고생했어. 그리고 누가 순진하대. 순진한 거를 나마리아님이 봤어? 아냐고. 우리 순진한 고영이가 더 순진해. 그럼 진짜 순수하고 순진하고 맞아. 정말 맞아요 정말 맞아요. 김고은 씨가
자, 이상희 씨를 한국의 성룡으로 임명합니다. 차세대 액션 배우의 탄생. 아, 감사합니다. 이분은 사냥개를 보신 분이다. 그렇죠. 예. 아, 네. 오, 많은 분들이 이게 문자예요, 댓글이에요? 아니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주 계신 거예요. 문자. 네. 문자예요. 네. 유정현님이 보내주셨네요. 예. 사냥개들은 스토리와 더불어 배우님들의 시원한 액션으로도 굉장히 호평받는 작품이잖아요. 그 속에서 배우님의 다양한 액션 신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때리는 액션과 맞는 액션 중 어느 게 더 힘드셨나요? 아, 네. 네. 좋은 질문이야. 저는 때리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때리는데 안 때려야 하니까 그게 정말 그치. 어려웠고 차라리 맞는 거는 그래도 때때로 뭐 카메라의 어떤 각도에 따라서 진짜로 때릴 때도 있지만 저는 맞는 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맞을 때도 진짜로 맞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때리는 게 저는 처음에 액션 이렇게 정통 액션은 처음이었는데 처음 때리는 게 너무 좀 마음에 많이 걸려서 그러면 안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차라리 맞으면 상대방이 죄송하다 이러는 게 낫지. 맞아요. 내가 그래. 그리고 이게 또 잘못 때릴 경우는 사실 그 정도가 아닌데 더 때리게 될 수가 맞아요, 있잖아. 맞아요. 괜히 미안하잖아. 그다 보면 촬영인데도 욱하는 게 있어. 그럼요. 있어. 몇 번 하다가 욱하는 게 맞아. 있어. 자, 석재영님께서 상희 배우님 사냥개들 촬영할 때 애드립을 많이 하셔서 감독님이 되게 재밌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애드립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아,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제 1부 저희가 총 8부작인데 1부에 이제 복싱 경기에서 하는 어떤 우승 후에 하는 세레머니들의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좀 제가 생각을 하고 막 이겨서 너무 좋아서 막 혼자 춤추고 뭐 팔을 든다든지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어떤 추임새들을 했었고 한 7부 정도였나요? 저희 이제 건우 우도환 배우랑 같이 복근 훈련을 농구공으로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이제 현장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재영님. 네. 자, 홍세현님 거. 홍세현님. 사냥개들에는 유독 식사하는 장면이 많은데요. 그중 가장 맛있게 드셨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저 보다가 삼겹살 진짜 먹고 싶었어요. 삼겹살은 뭐 언제나 진리라고 그럼.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극 중에서 저희가 좀 이게 주머니가 좀 많이 비다 보니까 삼겹살, 꽃등심 같은 제육볶음 사줄게란 말을 하면서 이제 제육볶음을 많이 먹었는데 저는 실제로도 제육볶음을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육볶음을 가장 베스트 음식으로 뽑습니다. 와, 이 사냥개들 보다 보면 뭐 많이 땡기겠는데요. 그렇죠. 황재구님께서 두 분이 극중에서 타이어 치면서 운동하는 씬이 압권이었는데 그 장면에서 몸 근육이 우도환이 났다 내가 났다. 솔직히 뭐 장단점이 있는 그 장면에서는 그 장면에서는 도환이가 났습니다. 왜냐? 도환이는 이제 운동도 생각보다 구력도 길고 해서 정말 이 근육이 저희 헬스 김대현 선생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저거는 단시간에 나올 수 있는 근육이 아니다. 그래요. 그 우도환 배우가요. 배우가 된 이래로 라면을 먹은 적이 없대. 정말. 그치? 깜짝 놀랬지. 오! 나도 깜짝 놀랐어. 동상 세워야 돼. 동상. 정말 몸이 저도 뭐 좋은 배우들 뭐 많이 봤지만 이 친구는 정말 찐이다. 아니 근데 사실 그런 배우랑 이제 투샷 잡히고 뭐 이러면 사실 부담감이 더 있었겠네요. 아니요 뭐 크게 부담감 없고 사실 그때 상황은 극중 상황상 저는 이제 부상을 입어서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뭐 그래도 조금 살만했네. 네 살만해서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사냥개들 난리가 났는데 그 액션도 액션이지만 우진과 건우 그리고 상희 씨와 우도환 씨의 브로맨스 케미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연기라는 공통점 제외하고 뭐 하면서 좀 친해지셨어요? 원래 이 작품 하기 전에 알았어요? 도안 씨랑? 그냥 중간에 공통되게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만 몇 번 듣다가 이번에 처음 봤는데 또래요? 얘기만 듣다가 또래. 근데 저보다 한 살 어린데 도안이는 근데 뭐 사실 그 저희가 분장 받는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항상 뭐 한 시간씩 분장 버스에서 분장을 받았는데 그 게임을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핸드폰으로 서로 같이 게임을 하면서 저희가 나랑은 못 친해지겠다. 왜요? 우리 동아리는 게임 같은 건 안 해. 게임하는 시간 수다. 그렇지. 그게 낫지. 그럼 손가락을 풀지 않지. 그치, 입을 풀어야지. 그렇지. 알겠습니다.
이주원 씨가 극 중에 우진이가 이제 복서잖아요. 직접 복서를 배우셨을 텐데 복싱을 어떤 운동인 것 같아요? 저도 해보게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제 내 몸을 정말 구석구석 다 이용하고 그러니까. 훈련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스포츠인 것 같아요. 정말 사실 복싱이 뭐 손을 쓴다고들 많이 이제 아실 테지만 허리며 등이며 전신 뭐 이 회전이며 다리며 정말 뭐 다이어트에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있고요. 이주원님 배우십시오. 아니 근데 그 복싱을 처음 배워보신 거예요? 네 이번에? 저는 뭐. 복싱은 처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때 복싱 시작하면 일단 줄넘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줄넘기. 예. 줄넘기도 정말 많이 정말 했고 많이 1분 하기도 힘들던데. 맞아요. 줄넘기 많이 하고 달리기도 정말 많이 예. 했고요. 뭐 그렇습니다. 오. 이게 예전에 제 친동생도 이렇게 복싱을 배웠었거든요. 예. 보면 항상 이제 늘상 손을 막 감는 거 그거 너무 멋있어. 왜 감아? 왜 감아? 그거 저기 그게 글러브가 있는데 왜 감아요? 그 뭐 손 보호하는 것도 있고 네. 이제 펀치할 때 여기 부상을 많이 입는다고 하면서 또 글러브 안 끼고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가 엄청 단단해요. 그 진짜 시합하는 프로 선수를 보면 여기를 정말 단단하게 감아요. 네. 손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김혜림님이 상희 배우님 드라마 공개되자마자 보셨어요? 가장 좋았던 씬은 뭐였나요? 저는 사실 며칠 있다 봤습니다. 왜냐면 좀 뭐 떨리기도 하고 아 좀 뭐 사실 내가 보자. 찍은 거를 바로 좀 객관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해서 조금 있다 봐야지 해서 봤는데 지금 나는 가장 좋았던 씬은 다 좋았어요. 너무 소중한 작품이라서 사실. 근데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 그렇지. 본인은 다 좋았어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 와 완성도가 엄청 높네. 한 장면 한 장면 너무 소중하게 찍어서 예. 뭐 액션도 액션이거니와 도안이랑 감독님이랑 정말 의기투합해서 너무 소중하게 찍은 작품이라 저는 다 좋았어요. 근데 반응이 이렇게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하셨어요? 하나도 생각 못했어요. 아 정말? 네. 그래도 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감이 틀렸나 봐요 이번에는 저는 그냥 어떨까 그냥 일단 좀 차분히 있었어요 이런 거에 좀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 했는데 오픈 되자마자 막 하니까 와우 신기해요 막 내 작품을 저 멀리 남미에서도 보고 유럽에서 보다니 신기하구나 그랬습니다 네 조용하네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지금 우리 스틸러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 그것도 외국에서 많이 사갔어요. 일본이니 뭐. 응원할게요 제가. 예. 참네. 자, 진짜. 4932님께서 아니야. 지금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지금 가면 안 되겠다. 4932님 이따가. 이따 질문해드릴게요. 예. 자, 자 그럼 이제 우리 흥부라더 저 호이와 스페셜 게스트 이상희와 함께하는 네멋대로 넘버 7. 자, 오늘은 상희 씨랑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던 관계로 네멋대로 넘버 5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4부에서 만나요. 네. 4부에서 안녕. 맞아.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저하정의 파워타이 워낙 누나 아 워낙 화정 누나 워낙 누나 아 워낙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비타호이 김호영 씨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배우 이상희 씨와 네멋대로 넘버 7 아니고 오늘은 특별히 네멋대로 넘버 5 함께 할 거예요. 아까 우리 끝에 사부사미님이 그렇죠. 보내주신 네 홍호진 역할을 연기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였던 디테일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일단 뭐 복서다 보니까 여지껏 말했던 것처럼 좀 몸을 만드는 것 복서의 몸을 만들기 위해 좀 노력을 많이 했고 저 그리고 어쨌든 건우와 비록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끈끈하시죠. 정말 끈끈하게 네. 하고 하기 위해서 도안이랑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럼. 조금 더 소위 요즘 말하는 케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해서 그런 지점들을 가장 좀 염두를 근데 그게 이게 친해지려고 노력한다기보다 이게 또
공통 관심사가 맞으면 또 이게 훅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노력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사냥개들의 이상희 씨 모셨는데 이제 넘버 파이브 한번 해봐요. 노래도 잘하시죠? 잘하죠. 예, 예. 네. 아우 노래 잘하잖아요. 그럼요. 예, 노래 뽐내셔야 돼요. 네. 예, 그런 됩니다. 네. 예. 자 호영 씨가 주제 알려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요 주은경님께서 차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냥개들을 보는데 우진이 건우를 위해서 의리로 목숨까지 내놓고 같이 싸워주잖아요. 보면서 진짜 저런 친구가 있을까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게도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랑도 해볼 겸 이런 차트를 만들어봤습니다. 내가 찐 우정을 느끼는 순간 넘버 파이브 빠밤. 빠밤. 이런 분은 정말 부자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럼. 지구상에 정말 뭐 진짜 우정을 느낄 수 있는 친구 세 명만 있어도 부자라고 그래. 하는데 맞아요. 세 명이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 지금 이제 친구 자랑하고 싶대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주은경님이 보내준 내가 찐 우정을 느끼는 순간 넘버 파이브 빠밤 5위입니다. I make it rainism, the rainism. 넌 이제 빠져버렸어. 5위, be rainism.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노래방을 가는데요. 제 친구는 제가 노래를 부를 때 옆에서 박수만 쳐줍니다. 어느 날은 너는 노래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노래방에 왜 오냐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박수를 쳐줘야 네가 더 신나서 부르던데? 흥미없는 일을 친구를 위해 해준다는 거 이게 찐 우정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친구가 좋아하는 비 오빠의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러준답니다. 아 이거 참 좋은 친구지. 그럼 사실 제 친구가 너무 편안한 이유로 친구 부를 때 뭐 같이 또 맞아요. 화음 넣고 따라 부르고 그치 그러면 너무 좋은데 옆에서 그 책 자 보고 맞아요. 문자 보내고 나가서 뭐 시키고 화장실 갔다 오고 화장 고치고 있으면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같이 박수를 쳐주는 거 최고죠, 최고죠. 그럼요. 그쵸? 네. 우리 상희 씨는 뭐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어때요? 저요. 예. 저는 노래방을 그렇게 자주 갔던 편은 아닌 것 같고 가면은. 열심히 노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시동 걸리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제 옆에 이렇게 예. 제 호수에 돌을 예. 던져주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나면 같이 이제 그럼 여기도 되는. 금방 올라오죠. 네. 그렇지. 그럼. 박민호 씨가 상인님 노래 부를 땐 텐션 끌어올려 올려야 돼. 그것보다 더. 네. 자 그렇다면은 주은경님이 보내준 내가 찐 우정을 느끼는 순간 넘버 파이브 빠밤 4위입니다. 내 친구야 잠시 너를 기만했던 걸 지금까지 너에 대한 내 우정이 아직도 좀 모자란가 봐. 4위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친구에게 운전을 배웠는데요. 제가 멀티도 안 되고 겁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깜빡이 누르고 차선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계속 직진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친구가 계속 화를 내는 겁니다. 어우 차선 바꾸라고 몇 번 말해.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때 친구와 진짜 많이 싸웠는데 그래도 저를 끝까지 포기 안 해준 그 친구가 있었기에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었죠. 원래 진짜 우정은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닌가요? 아하. 와, 원래 친구한테 또 운전을 많이 배우죠. 네, 그렇기도 하죠. 그치, 가족한테 배우는 건 아니어도 친구는 근데 친구니까 또 막 말이 나오지. 맞아요, 맞아요. 야, 안 들려, 안 들려. 맞아요. 옆에서 막, 안 들려. 아,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 화날 때 싸우고 바로 풀고 맞아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오해만 쌓이고 좀. 골이 깊어지니까. 그럼. 맞아. 그 싸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 이렇게 하나의 막이나 좀 이렇게 거리가 있어서 그냥 아예 안 보면 되지 뭐. 제하고서 그냥 놓잖아요. 그렇지. 근데 막 진짜 치고받고 싸우면서 내 편이 되는 거지. 맞아요. 예. 그 안수희님이. 안수희님이. 상희 배우님 공연한다고 하면 티켓팅 도와주는 친구가 찐친. 아. 그러네. 아.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친구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정말로 뮤지컬 공연 계획도 지금 있으세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이제 또 새도 하지 또. 네, 또 열심히 또 두 분이 같은 무대 무대에서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럼 너무 재밌겠다. 그럴겠죠. 근데 그럴 작품이 진짜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 아이와 이가 나오는 웃음이 터질 것 같아요. 같은 씬에 붙으면 안 돼. 네, 아 너무 웃길 것 같아요. 박유정 씨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마다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하는 친구요. 나만 알고 싶은 맛집 알려주는 친구가 최고. 아, 최고지. 맛집. 맛집 자주 가세요? 그럼요. 맛집 아닌 데를 뭐 하러 가요? 어때요, 상희 씨는? 예. 저는 맛집을 찾아가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자. 아 근데 최근에 저희가 한 2주 전에 만났었나요? 맞아요. 그때 이제 어디서 볼까요? 몇 시에 하니까 정말 딱 시크하게 몇 시 어디로 와? 한데 그런 게 너무 거기가 좋죠. 맛집이었어요. 정말 저도 너무 호영 씨가 데리고 간 맛집 많이 마음에 들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커피 마시는 이제 우리가 티타임 했던 장소 또한 살짝 이어가는 거죠. 카페를 가자고 해서 갔는데 무슨 어디 뭐 조그만 문을 들어가니까 거기 안에 숲이 있더라고요. 서울 한복판에 그래서 어디야? 있어. 저렇게 아주 지금 험한 말 하려고 그랬어? 정말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맞아. 형. 맞아. 네. 그러니까 맛집을 아니 맛집 아닌데 가는 사람이 있나? 저는 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상희 씨가 먹는 거에 그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막 무던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잘 먹는 편이라서 뭐 맛있게 먹으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맛집만 가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요즘에 그거 너무 많구만. 그래서 맛집 많이 하는 사람이 확실히 능력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아린 씨가 제가 닭다리만 먹거든요. 근데 친구도 좋아하는데 치킨 닭다리 두 개 다 양보해줘요. 진짜 우정을 느낄 수 있었네요. 잠깐만 이건 우정이 아니라 사랑인데. 이 정도면 사랑이지. 와, 이 정도면 엄마의 마음이야. 그럼 엄마의 이거 부모의 마음이지.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는 주세요 그럼. 네. 다시. 나눠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받았으면 또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개를 일단 준다. 그러면 정말 찐우정입니다. 왜냐면 나는 닭다리만 먹으니까 심지어 나는 닭은 못 먹어 이런 애도 야 오늘 치킨집 가자 이러는 친구가 있지. 10년 내내 있는데 아 참 나 못 먹잖아. 아 너 닭 싫어하는구나. 야 우리 치킨 먹으러 가자 거기 난리네. 나 닭 못 먹잖아. 뭐 이렇게 10년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분은 닭다리 좋아하니까 두 개를 다 밀어줘. 두 개를 다 주는 건 이건 사랑이야 사랑. 아, 진짜야.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주은경님이 보내준 내가 찐 우정을 느끼는 순간 넘버 파이브 스파밤 3위입니다. 그때 나를 불러 멍하니 맘에 걸려 내가 원한다는 걸 넌 알고 있잖아. I need you, I want you, I long to you. 3위 DJ DOC Run to you. 옛날에 7년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외롭다고 맨날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떤 날은 점심 먹고 헤어졌는데 밤 되니까 또 외로워서 만나자고 불러냈고요. 심지어 친구들이 남자친구 만나고 있는데도 그 사이에 껴서 논 적도 많아요. 한마디로 진상 어부 진상이었는데 눈치 한번 안 주고 매번 술을 사주더라고요. 와 지금 생각해보니 친구들 진짜 천사였네요. 아니 정말 좋은 친구들 두셨는데 또 우리 은경님도 이런 찐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일방적으로 막 이런 관계는 오래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건 우리 은경님도 좋은 친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상희 씨는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 자주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저는 연락을 자주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락을 하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답하고요. 뭐 그러니까 뭐 이런 지금 이제 사연에 나왔듯이 만약에 뭐 힘든 일이 생기거나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혼자 주로 삭히는 편이라서 막 그거를 내 뭐 슬픔을 나누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그냥 혼자 조금 많이 삭힌 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뭐 연락 오면 연락이 오면 네, 만나기도 하고 가자. 네, 그래서
또 그래, 저런 놀러 오면 땐, 저런 친구 옆에는 또 호영이 같은 친구가 좀 그렇죠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좀 연락을 제가 좀 할 때가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개선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안 그래도 제가 조만간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모티콘 사서 보내려고요. 아, 아직도 옛날 거예요. 너무 그냥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냥 그게 크게 예. 본인과 어울리지도 않는 이모티콘이거든요. 예. 제가 어떤 이모티콘을 썼어요? 그 고릴라 이모티콘 맨날 쓰고 있잖아요. 한결같이. 근데 이상해요? 이상하죠. 왜요? 그게 별로 그렇게 막 재밌거나 귀엽거나 그렇지, 이런 것도 그치. 없이, 그리고 이제 본인과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 어울리는 이모티콘 있어. 내 거 괜찮아? 내 거 나도 좀 가려야지. 제가 여태까지 말을 못해서 그렇죠. 겉쪽은 대대적인 보수가 들어가야 됐죠. 그 돈이 이렇게 아까워. 제가 그러니까 그 돈을 되게 아까워하거든요. 제가 두 분께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 이모티콘 선물 쏴드립니다. 그래, 어떤 거지? 저는 최근에 일러스트가 들어간 이모티콘 쓰고 있어요. 일러스트요? 네. 왜 그러세요? 그래요. 네. 안 봐도 어떤지 알겠습니다. 근데 김규영님이 상해 배우님 한 옥타브 올려서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네. 외로울 때 나를 부르고 한 옥타브 올려봐요. 이게 시작. 제 또 음역대가 있는데 이건 제 음역대를 벗어나는 그렇지. 거라서. 근데 그래? 이제 이렇게 뭐 걱정하지 마는 게 뭐냐면 사실 네.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냥 내 멋대로 넘버 5잖아요. 내 멋대로 그냥 멋대로 불러야 돼요. 여기 지금 노래 잘하려고 나올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라이브 시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로울 때 나를 불러 뭐가 이러지 말고 외로울 때 나를 불러 이렇게 하는 걸 원한다 이거예요. 저희 2위 노래가 뭐죠? 예. 자, 2위 노래 2위 노래 때 제가 한번 그래요. 내가 한번 느낌 있게 내가 한번 그래요. 느낌 있게 한번 2위 노래 때 한번 싹 해볼게요. 1539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차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무 말 없이 빌려줄 때요. 야, 이거 봐. 이거는 진짜. 이거는 와. 차는 애인도 안 빌려줄 만큼 소중하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급한 일이 있어서 친구한테 빌려달라고 했더니 아무 말 없이 빌려주는 거 보고 진짜 찐 우정 느꼈어요. 와 이거는 기름 꽉꽉 채워서 다시 이쁘게 반납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백밀러 다 제자리로 맞아요. 당연하지. 정말로. 그리고 내가 느낄 때 이걸 일단 보험 관련해서 그치, 아무나 또...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놨나 보다. 그치 그치 그런 맞아요. 것도 해줘야 돼. 그럼. 와. 근데 아무나 타도 되는 보험을 했다 치더라도 이거를 그냥 내가 동생하지 않는 이상 빌려준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죠. 네. 믿음이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같습니다. 와. 이런 거 부럽다. 주은경님이 보내준 내가 찐 우정을 느끼는 순간 넘버 5 빠밤 2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난 너를 어떻게 잊은 듯 눈 감아도 난 너를 어떻게 하려고 아니는 돌아서도 난 너를 2위 스위스로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제가 사고로 팔 다리를 다친 적이 있거든요. 거동도 불편하고 혼자 밥도 못 먹을 때 제 20년 지기 친구가 병원에 와서 머리도 감겨주고 얼굴도 씻겨주고 심지어 저한테 코까지 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힘차게 흥 했더니 자기 손으로 제 콧물까지 닦아주는 거 있죠. 어머! 와, 엄마도 제 콧물은 더럽다고 안 닦아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친구는 저와 평생 함께할 인연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예. 병수발 드는 거. 아니 근데 상희 씨 노래 이 노래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너무 사실, 감미롭네. 사실 이거 2위 노래 모지에서 예. 이제 한 옥타브 올려서 불러야지 했는데 이거는 예. 한 옥타브 부르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서. 예. 그렇지. 그렇지. 너무 좋았어요. 약간 여담이지만 제가 예전에 그 MSG 워너비라고 놀면 뭐니 할 때 이 노래로 좀 좋은 성적이 있었어서 그랬구나. 아주 무반주로 한번 살짝 앞에만 들어봅시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잊은 듯 눈 감아도 난 너를 아닌 듯 돌아서도 난 너를. 고 윤덕 씨가 이 노래는 상희님 음역대 달다. 달다. 네. 또 안진희님이 나왔다 상희님 가창녀. 아닙니다. 그래 맞죠. 잊어버렸다. 이상희 씨가 MSG 워너비 있었죠. 출신, 그럼요. 출신이네. 그렇죠. 재밌게 했었습니다.
그러네. 뭐 이효주님이 또 말씀을 하셨네요. 아플 때 약 사주는 친구요. 해외에 있을 때 약도 없고 너무 아팠는데 각종 상비약 넣어서 혹시 세관에 걸릴까봐 영어로 다 번역해서 약 정보까지 적어보낸 친구 정말 찐 우정이었습니다. 아, 이런 친구들이 진짜 있구나. 아니, 그럼 있지. 지금까지 이 온 사연들 보니까 다 근데 사연 보내신 분들도 상대 친구에게 잘했으니까 또 그러니까, 이만큼 또 그럼요. 오는 거 아닐까요? 아, 정말. 그럼요, 네. 그럼. 예. 삐돌이님이 상희 배우님 연극 때 애드립과 잔망 연기 때문에 두 번을 봤는데 또 연극 생각 없으실까요? 언제든지 있죠. 언제든지 있는데 이제 또 아직은 없고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정말 있을 거예요. 애드립도 많이 하고 잔망 연기도 많이 하면 정말 무대에서 그냥 노시는 분이네요. 그냥 뭐 재밌게 원래 뭐 사실 뭐 겁나기도 하고 긴장도 할 텐데 요번에 올 초에 했었던 셰익스피어 인 러브 연극 때는 정말 너무 사람들도 좋고 뭐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제가 네. 또 보러 갔어요. 예, 예 제가 보러 갔습니다. 내 돈 주고 가서 예,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만났을 때 제가 살려고 먼저 카드를 냈는데 형이 달려와서 그 카드를? 제 카드를 저 멀리 던졌어요. 기억나죠? 네, 부메랑처럼 던졌어요. 이만큼 던져서 내가 할 거야. 던지고서 그래서 저 다음번에 제가 꼭. 아, 네, 그래도 밥은 또 제가 사야 되니까. 아니 우리 호영이가 원래 밥도 잘 사고. 맞아요. 남한테 뭐 주는 거 좋아하고 맞아요. 저런 사람들은 돈이 안 마른다. 돈이 안 말라. 쓰는 만큼 자꾸 들어온다 이거야. 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막 뭐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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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그런 사람보다 저런 사람들이 돈이 더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 그럴 그 때가 또 있죠. 그쵸? 네. 네. 자, 어머, 우리 그거 들어야 돼. 뭐 들을까요? 문제. 뭐 들을까요? 뭘까요? 요 정도에서 들어야 돼. 자,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광고. 아. 자 그러면 주은경님이 보내준 내가 찐 우정을 느끼는 순간 넘버 5 빠밤 대망의 1위 곡은요 그대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 코미디까지 다 해줄게 그대 연예인 1위 싸이 연예인 2년 전 승진해서 밀렸을 때 저 진짜 힘들고 우울했거든요 근데 회사 동기들이 갑자기 호텔 예약했다고 호캉스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수영장에서 놀고 뷔페에서 저녁 먹고 신나게 놀았는데 갑자기 호텔이 불이 꺼지더니 케이크가 등장하는 겁니다 저도 까먹은 제 생일을 동기들이 서프라이즈로 준비해 준 거죠 동기 사랑 나라 사랑 선물로 받은 명품 화장품은 더 사랑 아이고 야. 네. 아유,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는 건 은경 씨가 또 잘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오늘 주제 만들어신 주은경님 너무 재밌었고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이상희 씨 오늘 이렇게 특별히 네,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원래 가끔 뭔지 아시죠? 이게 또 이게 자리가 바뀌고 하면은 조금 낯도 가려고 할 텐데 오늘. 너무 수다를 재밌게 떨고 가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차저차 오늘 이번에 사냥개들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사냥개들 그래도 계속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지금 뭐 1위라는데 네. 사냥개들 네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서 씨가 오늘 두 분 너무 즐거웠어요. 이상희 배우님 사냥개들 재밌게 볼게요 하셨습니다. 네. 오. 자 우리 이상희 씨 그리고 네. 우리 호이 두 분 덕분에 오늘 뭐 폭염인 이 월요일인데도 아주 뭐 너무 시원하게 그리고 시간도 너무 금방 갔어요. 너무 빨리 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변주 씨가 이제 적응했는데 상희님 다음에 또 오시라고. 알겠습니다. 예, 예. 변주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늘상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두 분 덕에 너무너무 즐겁게 재밌게 보냈습니다. 자 우리 호이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보고요. 그렇죠. 우리 상희 씨 사냥개도 파이팅! 파이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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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llo, hello.